박희훈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경 연구위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일단 FOMC 이후에 지금 이틀 이제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겁니까?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내가 고객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미워할 겁니다. 이게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 S&P 500의 흐름이고요. 이게 오늘의 S&P 500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S&P 500 지수가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FOMC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성명서 발표되고 나서 반등을 줍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30분 있다가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시작되죠. 툭툭툭툭 빠집니다. 이 빠졌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율이, 그러니까 저인플레이율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성명서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FOMC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상승했던 요인은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지난 3월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가 많이 바뀌었지만, 크게 보면 경기하고 인플레와 관련돼가지고 바뀐 게 있어요. 경기는 뭐 유로존이나 중국 경기둔화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게 이제 3월달에 발표가 됐더라면 이게 해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이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표명이 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율인데요. 인플레율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달에는 중립금, 그러니까 2% 근처에 이게 핵심 근원 인플레이율이 2% 근처에 올라와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빠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비둘기적인 내용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성명서 내용만 보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줍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달러도 확 약화되고 국채금리도 빠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하기 시작하죠. 파월 연준이 발언하는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당연히 표명을 하지만 인플레이율에 관련돼가지고 아 이게 단기적인 이유로 인해서 인플레이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해버린, 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해소가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낮아질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그건 이제 전년 대비로 치면 YOY로 하면 아직까지 낮아요. 상반기까지는 75불 근처에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낮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하반기로 가버리면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이슈가 돼버려요. YOY로 오히려 더 위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제 그 임금 같은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 버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툭 빠져버립니다. 살짝 빠졌죠. 빠지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장 막판에 왜 더 빠지냐면 그냥 팔고 싶어서 판 거예요. 이게 많이 올라왔고 기대했던 비둘기적인 내용도 없고 그래버리니까 밀려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반등을 줬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인프라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나오면서 반등을 줬지만 일단 뭐 그 관련된 종목들이고 뭐고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반등 줬다가 또 빠져요. 또 빠지는 이유가 국채금리가 4BP, 5BP 급등을 해버리죠. 이게 파월 연준의 발언. 그 여파로 인해서 반등을 줬다고 보시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위험자산 손해수미가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우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올 수 있는 매파적인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장 막판에 반등을 줬던 요인은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뭐 국제유가, 여기서 국제유가가 빠진 것들도 영향을 줬지만 대체적으로 뭐 금융섹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 반등을 줬고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돼요. 이제 현상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현상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번 FOMC는 점도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6월 FOMC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네, 맞습니다. 해 주시죠. 6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번 주 고용보고서, 오늘 저녁에 고용보고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것이지만 다음 주가 더 많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할 부분들은 화요일 날 독일의 공장 수주. 이게 어차피 산업생산에 이런 것들의 선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향후에 넘어가게 되면 과연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파월 연준장 발언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몰려 있고요. 이제 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니까 계속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로 인해서 뭐냐면 국채금리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그 다음에 달러화의 움직임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죠. 이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어지면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6월달 FOMC 결과가 예견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한 달 좀 넘었구나. 6월 중순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그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리서치를 들어가시면 이 리서치를 들어가서 월간 증시 전망 여기 들어가시면 5월 증시 칼렌더가 있어요. 이거 시청자분들 꼭 한번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한 달 내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많이 오류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관련된 코멘트들이 줄비하게 많은 사항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개발자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런 이벤트들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전까지. 그리고 다음 주 10일 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타결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타결된다고 하는데 타결이 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더 반등을 줄 것인지 또는 이것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좀 차익실현 욕구들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도 좀 개선이 되는 개선폭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연 그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18일 날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부과. 이게 자동차 부과가 다음 주 정도부터 다다음 주 정도까지 트럼프의 트위터가 정말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EU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EU에 대한 게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빠질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건 누구도 모르죠. 트럼프가. 아, 요즘에 미국이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암담해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다음에 그렇죠. 리비아에서 야 정말 그리고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원유 제재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힘 없는 나라는 그래 하면서 이제 딴 데로 손 벌리지만 중국은 그렇죠. 뭔 소리야? 하면서 자기네 나름 짓더라고 잡아가고 있는데 이게 중국은 그냥 이란에서부터 계속 수입을 한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또 인도죠. 인도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챙겨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란 이슈 같은 경우도 국제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중국으로 이게 이란 원유 수출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계속 수입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 근데 좀 그렇게 하면은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막겠다 했잖아요. 그 이제 호르무즈를 막게 되면 중국이 수입을 안 해버리죠. 왜냐면 중국이 이란으로부터만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부터 수입을 많거든요. 호르무즈 통해서 나오는 그렇죠. 것들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뭐 군사적인 작전이 펼쳐질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 그 미국 배가 하나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막혔나 보려고. 네. 그렇군요. 그럼 딱 30초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당분간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변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하는 장세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하락 요인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을 했다가 반등을 줬던 요인들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다들 부진했지만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지수가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 자동차 관세 부과,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시장은 관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7일 날 구글 개발자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늘 길리어드 사이언스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와가지고 또 반등 주는 거 바이오 업종들 뭐 이런 테마성 종목들의 하루하루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찾아다니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선물 같은 경우나 옵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등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챙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